친절. 한우. 꽃보살. 종각선생.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병꽃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하기도 해요. 저는 어린아이들의 병꽃을 진행할 때는 사실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른들은 사실 최면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산만해서 사실 최면이 잘 안 먹힐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은 아 나한테 귀신이 있어서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라는 거를 또 트라우마로 이 아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직접 아이의 몸을 건드리는 것도 조심하고요. 또 귀신을 불러내서 대화를 하는 방식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거의 설법으로 하거나 이렇게 몸에다 손을 대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뽑아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삼신이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도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게 진행하는데 삼신상을 찾을 때는 백설기, 미역국, 신죽을 올립니다. 신죽을 써서 한 세 그릇 정도를 대기를 하는 거야. 첫 그릇은 삼신 할머니한테 올리면서 걷어내본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거는 몸에 정화를 시킨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거는 그 집 애가 자든 자리, 집 자체에서 걷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걷어내놓으니까 아이는 많이 빠르더라고. 그게 대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입었던 옷과 속옷, 신발 그리고 본인의 귀중하게 여겼던 물건 이름과 생기를 적어서 비방을 하고 병꽃 진행하는 게 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에 따라서 굳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병꽃의 목적은 어쨌든 병만 나으면 되는 거잖아요. 세 살도 안 된 아이가 잘 때마다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또 밥도 못 먹고 심지어 울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떨어져 있었던 아이가 이제 있는데 근데 병명이 이제 병원을 가도 병명이 없고 알고 보니 이제 아이가 두 돌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삼신부정이 이제 낀 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인들처럼 병꽃을 사실 이틀 반나절 정도 이제 아이를 눕혀놓고 누운 아이 이제 주위로 사방에 우리 아까 그 선생님들 말씀하신 설위설경을 걸어서 이제 금줄을 쳐놓고 그때부터 법사님이 언제 끝날지 모를 이제 경문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 시끄러운 경문 소리에도 아이는 반응이 없어요. 그냥 쭉 늘어져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엄마 배고파. 딱 한마디. 그래서 부랴부랴 밥부터 이제 뭐 챙겨서 먹였죠. 그 뒤에는 조상 그다음에 신명을 대우하는 거리를 진행을 하고 건강하게 이제 자라라고 명다리까지 이제 받아주니까 지금 아이가 너무 잘 크고 있어요. 너무 건강하게. 병꽃은 원래 날짜도 안 보고 굳한다는 우리 소리가 있잖아요. 병꽃은 말 그대로 급하니까 날이 없이 좀 잡혀 있는 날이라도 양해 구하고 우리가 빨리 해줘서 환자가 빨리 털고 일어나는 게 주 목적이고 우리가 또 희망이니까 병꽃만큼 또 성부를 빨리 보는 게 없잖아요. 다른 곳은 뭐 성부를 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병꽃은 정말 한 시간, 두 시간, 하루 이틀 요거잖아요.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저는 병꽃이 맞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도 무당을 많이 찾는데요. 의학적으로도 원인이 분명한 정신적 문제라면은 사실 병꽃으로도 저는 좀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분들이라면 병꽃을 진행했을 때 차도가 있을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조현병을 앓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들 중에서 조상이나 산소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서면 병꽃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오래된 정신적 문제는 병꽃으로도 고치기 어려워요. 맞아요. 제가 충청도 미친 곳에 청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병꽃을 해야 하는 그 친구가 이제 남자 분인데 15년 동안 이제 일도 안 하고 방구석에만 그냥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 4년 전에 한 차례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정신병원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어떤 난동을 필지 모르니까 경찰 입회를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미친 곳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발병 초기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틀에 굳은 생활을 하고 뭐 정신적으로 이만큼도 뭐 변함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쭉 이어져서 온 그 지속된 문제라서 미친 것도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 소용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병꽃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던 분이라 워낙 저항이 심하고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몸을 묶어놓고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문을 하는 틈을 타서 결박을 풀고 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 동안 굿을 멈추고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결국에 찾았어요. 저녁에 잤다가 끌고 내려오다가 물속에 처박혔는데 내 머리를 물에다가 넣고서 나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물속에서 돌을 찾아서 내가 찍었다니까요. 미친 곳은 정말 정말 위험해. 우리도 사실 엄청 위험을 감수하고 지내요. 그래서 저한테 병꽃은 그래서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병꽃이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다른 굿에 비해서 뭐 비쌀 거라는 편견은 또 버리셔도 맞아요.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갓집의 의지가 강하고 저 역시 고칠 수 있다는 확신만 선다면 비용에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다만 환자가 나을 때까지 끝장을 보기 때문에 증상이 심각하면 하루 이 몫을 잡아서 시작했더라도 뭐 시일이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맞아요. 있고 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럼 일단 시작한 곳은 마무리는 또 지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갓집에게 미리 안내를 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충청도에서는 병꽃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 비해선 비싼 편이기는 해요. 먼저 이게 청배 선생님을 섭외할 때도 병꽃은 이제 연륜과 경험이 많으신 분도 좀 오시게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만 하루가 꼬박 걸릴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3일 정말 길어지는 경우는 20일 정도. 뭐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만큼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굿당비도 여러 가지 사실은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굿당 사장님한테도 욕도 사실은 굉장히 뭐 눈치도 많이 보고 맞아요. 예, 오죽하면 굿당에 방이 있어도 병꽃 한다면은 방이 없다고 해요. 오지 못하게. 예. 그런데 제갓집이 이제 경제적 사정이나 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금액을 낮춰서 진행하기도 하죠. 의사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만 그쵸. 모든 무당은 치유 면허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병꽃은 여러 무당이 합심하는 곳이라서 무당 한 명의 주력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대신 굿을 할 줄 아는 무당이라면 병꽃도 가능하고 거기에 약사 10명 줄까지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대신 할머니나 뭐 동자, 선녀도 치유하는 역량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도 무당이라면 누구나 병꽃을 진행할 수 있다고는 봐요. 네. 그런데 만약 신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진행조차 어려운 게 병꽃이라서
이 많은 무당분들이 몸을 사리는 것도 사실 현실이고요. 맞아요. 양명줄이 있다고 무조건 다 병꽃을 잘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무당이 양명줄을 믿고 무면허로 침수를 했는데 환자가 잘못됐어요. 아, 정말 예. 잘못돼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결국 무당이 수술비까지 지불을 다 해주고 그 뒤로 2, 3년을 고생을 한 걸로 저는 알아요. 이런 경우도 애초에 진단을 잘못했다고 봐야지. 대부분 당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굿이 뒤집어지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병굿을 해도 낫는다는 가망이 없는데 무당 욕심에 예. 억지로 진행을 시키는 경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병굿을 하기 전에 오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심각할 때는 산 닭으로 대수대명을 해야 하는데 뭐 허수아비로 대신 때우거나 혹은 그냥 뭐 사자가 진을 쳐서 영장치기가 필요한 경우인데 그냥 북어로 때운다거나 이런 경우는 무당의 주관적 판단 미스로 병굿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오로지 병을 낫게 하겠다는 하나의 목적만 갖고 가야 하는데 좀 더 좋아지겠다고 운맞이나 뭐 제습굿이나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함께 진행하는 건 병굿의 효과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그 요즘에 이런 것들 많아요. 맞아요. 우한굿에 뭐 제수를 전부리고 운맞이에 또 예. 뭐 병굿을 전부리고 또 운맞이에 또 천도를 전부리고 맞아요, 맞아요. 운맞이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몫을 잡잖아요. 이건 운맞이다. 예. 혹은 병굿이다. 왜냐하면 운맞이를 주관은 하는 신령이 다르고 병굿을 할 때 우리가 절차 또 격식 신령이 다른데 운마주와 병굿을 전부려 버리면 이게 엉킬 수 있어요. 네. 신령과 신이 엉킬 수 있고 운과 우한이 엉킬 수 그렇죠. 있고 또 운과 병이 엉킬 수가 있어서 우리가 혀를 뚫자고 하는 일에 엉켜버리면 이게 응고가 돼서 혀이 안 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맞아요. 있는 거죠. 우리가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일상생활을 하기까지 조심해야 할 듯이 병굿도 하고 나면 지켜야 될 숙취가 있잖아요. 이 굿상에 올렸던 뭐 과일, 뭐 떡,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집에 싸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병굿과 진오기일 때는 사실 음식을 싸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굿 후에는 이삿떡으로 받은 그 시루떡도 사실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루떡을 돌리는 이유가 이사를 오면서 혹은 그 터에 있는 애군 액살, 뭐 그러니까 살의 종류를 시루떡으로 풀어서 나눠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떡을 드시더라도 세 번 정도 뜯어서 고시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드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네. 병꽃 전으로 피해야 할 장소가 또 있습니다. 병원, 병문안, 뭐 결혼식장에 이제 음식 따라 붙는 경우도 있고 잔치집, 상갓집 이런 상문 주당이 있듯이 결혼식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도 주당이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꽃 전이나 병꽃 후에 웬만하면 경조사는 피하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이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 돼서 병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위눌림의 고통을 겪는다는 네. 것인데요. 가위눌림은 의학적인 병의 일종에서는 수면 마비라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얕은 수면인 렘 수면과 또 깊은 수면인 비렘 수면에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때 렘 수면 상태에서 신체는 마비된 상태로 의식만 깨어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가위눌림인 거죠. 의료계에서는 이제 수면 마비가 인구의 40에서 50%가 겪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실제 없는 환각, 환청 겪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성 수면 마비가 아닐 경우 치료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동의보감에 10가지의 위급한 병이 명시돼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귀염, 즉 가위눌림입니다.
그만큼 가위눌림은 빨리 처방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병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무속적으로 가위눌림의 원인을 봤을 때 남들보다 잘 당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어요. 기가 허약하고 심약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공포물을 즐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증상이 병합된 가위눌림 말고도 일반적으로 가위눌림을 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갓집을 다녀와도 누구는 괜찮고 또 누구는 그날부터 시름시름 아프고요. 가위눌림을 당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주에 이제 기문간살이 있거나 또 이제 음기가 굉장히 강한 체질을 타고 났거나 또 직성이 이제 강한 분들이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가위눌림은 체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외부적인 요인에서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 원인이 바로 터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터의 수맥이 강하게 흐르거나 햇빛이 안 들고 습해서 음기가 강한 곳. 그리고 다른 집들보다 지면이 낮거나 또 이렇게 기울어진 비스듬한 터에 지어진 경우, 또 집터 아래에 큰 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에 터의 영향으로 가위눌림을 당하게 됩니다. 가위눌림의 원인에는 지방염, 터벌전 등이 있는데요. 고춘자 선생님의 말씀처럼 안녕하세요가 안 돼서 이혼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사를 하고 혼자 사는데 자면은 가위에 누를 때마다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안녕하세요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안 되던 게 자기 와이프하고는 안 되던 게 귀신하고는 안녕하세요가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이유 없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안 와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고 막 귀신이라도 너무 행복했는데 찾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귀신을 찾아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터를 밟았는데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구식으로. 재래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집 안을 싹 리모델링을 하면서 신식으로 그 안에다 화장실을 들인 거죠. 그러면 이 화장실을 없애야 돼. 그렇지. 없애야 되는데 X자로 그 문을 막아버렸네. 동토가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고 해야 되는 기운들이 이제 바깥으로 억지로 나온 거죠. 털을 딱 갔는데 화장실에 그 귀신이 있는 거야, 여자 귀신이. 그래서 찰흙으로 남근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인수를 썼어요. 그래서 그 남근을 선왕 돌에다 갖다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갇혀서 이제 못 나왔는데 이분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자꾸 귀신하고 그렇게 접촉을 하면 안 된다. 자꾸 찾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무마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10원 한 장 안 받고 해드렸어요. 어떤 분이 잠만 자면 침대 머리맡에서 귀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다본대. 얼굴. 잠만 들어 잠어. 그래서 가위눌림에서 벗어나려고 대여섯 번이나 이사를 다녔대. 다녔는데도 계속 가위를 당하는. 제가 보니까 처음 가위눌림을 당했던 집에 터죽 귀신이 계속 이삿짐에 따라 이삿짐 보따리에 따라가는 거야. 그 형상이 보여. 아저씨 자는데 여자도 아닌 남자도 아닌 사람이 아저씨를 이렇게 내려다봐. 그러니까 맞아요. 전에 살던 집에 터죽 귀신이 가시나가 자살하는 귀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가위를 눌려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건드리진 않았대. 기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래갖고 얼굴만 내려다보고 있대. 얼굴만 이렇게.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터든 어떤 상갓집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위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이제 수살기 그런 경우에 가위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 아는 동생이 이제 바닷가나 강가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몸이 아파서 춥고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심지어 밤마다 가위눌림을 이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수살기가 따라온 것 같아서 밥과 나물 차려서 얼른 풀어줬죠. 다행히 이제 가위눌림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걔가 이제 음기가 있고 이제 그런 기운이 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적한 강가나 바닷가는 좀 간혹
다는 아니지만 따라붙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위눌림을 당한다고 그래서 모두 위험한 거는 아닙니다. 네. 가위눌림에도 엄연히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에는 몸이 경직되거나 공포심만 느끼게 되는데 2단계로 넘어가면서 형체가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 있고 3단계에는 신체 접촉이 네. 그대로 느껴지고 대화도 가능한 단계가 오고요. 네. 4단계가 되면 이제 귀신의 조정을 당하는 겁니다. 이 중에는 3단계부터는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4단계 때는 이미 몸으로 침범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을 취합해서 영적 치유가 필요한 가위눌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위눌림 진단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가위눌림입니다. 삼재나 원진, 상충이 드는 해처럼 죽음에 대한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저승사자에게 가위눌림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친숙한 조상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건 죽음에 가까워진 신호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예방을 하거나 치유를 받는 게 좋습니다. 가위눌림을 당할 때 사람이나 물체에 눌리는 것 느낌 그 강도가 점점 세진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를 찾아왔던 분은 젓가락같이 생긴 막대기 그렇게 그런 게 짓누른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 개한테 클 때 개한테 놀래면서 혼이 떴던 거야. 그 개한테 탁 물릴 때 자기 발에 나무짝대기가 걸린 게 그게 항상 따릅니다. 항상 눈을 뜨고 봐도 여기 그게 눌리는데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겁살을 먹어도 맞아. 그게 드라마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존재와 눈이 마주치는 증상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라고 보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가위눌림을 당할 때 빨간 눈을 가진 귀신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빨간 눈은 가장 우리가 한이 많은 귀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을 경우에 심장이 약한 분들은 이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영적인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위험한 게 또 있는데 바로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유체이탈. 제가 신병을 심하게 겪을 때 가위눌림으로 유체이탈을 경험했는데 한국을 벗어나서 이라크까지 갔다 왔어요. 너무 멀리 가셨네요. 근데 거기서 본 장면이 이제 폭탄 테러를 보고 건너왔는데 아침에 뉴스를 딱 6시에 키니까 폭파 40명 사상 뉴스가 나온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저야 이제 영혼이 육체로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떠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위눌림에서 귀신과 대화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가위눌림에 나왔던 귀신이 실제 빙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위험한 신호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빙의로 이어진다면은 일반 퇴기하듯이 불러내서 대화를 하면서 퇴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귀신이 몸에 머무는지 아니면 집 안으로 침범을 한 건지 그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가위눌림 때문에 힘드시다면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치료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팥, 굵은 소금, 고춧가루, 검게 볶은 오곡, 후춧가루를 다 섞어서 종이컵 5개에 나눠서 담고요. 그중 4개는 방 안에 동서남북에 안 보이도록 놓고 나머지 하나는 정중앙에 놓으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됩니다. 제 조카한테 똑같은 방법을 몇 달간 비방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가위눌림을 안 당했다 하더라고요. 가위눌림에 시달리는 분들 낮에 바깥에서 입었던 옷 중 하나를 예쁘게 아주 개서 본인이 자는 곳 머리맡에다가 놓고 주무셔보세요. 그 옷에 내 냄새, 땀 냄새 또 내가 입었던 살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기운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덜 당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옷을 개놨다고 해서 무서웠고는 안 당한다는 건 아니에요. 괜히 또 뭐 우리가 뭐 했는데 어떤 댓글이 그렇더라고 뭐 그렇다 했는데 왜 그거 안 됩니까 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안 당하지는 그렇죠. 않지만 그렇게 해놓고 하면 좀 덜 당한다는 거. 그렇죠. 많이 네. 약해진다는 거. 그리고 방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의 포스터를 걸어놓는 분들 많잖아요. 포스터 속의 그 인물과 눈과 이렇게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대형 브로마이드나 어떤 사진이나 초상화나 인물화나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거는 좀 비추. 격하게 공감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가위눌림을 당했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이 자는 방향을 일단 한번 옮겨보는 건데요. 이런 방법은 가위눌림이나 영적 증상이 발현된 초기에나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사를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때는 귀신이 몸에 침범을 해서 집을 지은 경우이기 때문에 귀신 스스로 떠나는 것은 사실 5% 미만의 확률이고 대부분은 퇴기를 가미한 병꽃을 해야 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의 치료 결과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예. 자신의 병 때문에 괴로운 분들 병원을 갈지 무당을 찾아갈지 고민이라면 먼저 의학의 힘부터 빌려본 후에 저희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무당집 두세 군데에서 상담을 받고 최소한 10번은 생각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